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이쪽 앞에. 여기 어디라고? 잠깐만요. 찾아보겠습니다. 무슨? 넘버링? 와, 오늘 해가 진짜 강렬하다. 이태원로 2247. 여기가 맞는 줄 알고 딱 왔더니. 대박. 완전 건너서예요. 여기다.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가지고 오른쪽이에요. 사실 어제 제가 거의 18년 만에 가라오케를 나이가 20살 20살 때 가보고 안 가봤던 가라오케를 어제 저희 뉴욕 쇼룸 이제 도와주실 대표님이랑 비즈니스 미팅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 가지고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. 진짜 좋네요. 아, 이거 그때 밀라노에서 산 그 아르헨티나 콜라. 이렇게 돌아오다니. 돈이 아니게 한남동이 돈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. 저희 쇼룸의 거의 시작을 원래 운문지만 하셨었는데 제가 멘즈 하자 그래서 멘즈 시작하게 됐는데 현대사도 멘즈가 잘 되시고 계시고 SS에서도 멘즈 엄청 잘 되고 이번에 또 저희 갔다 왔는데 SS 오더가 또 정리했어요. 넘버링 이렇게 파구지각 같은 거 있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쇼케이스에 조명 추가하셔야 돼요. 맨날 뭐라고 나가 잘하지. 그래서 저는 이제 SG를 벗고 새로운 걸 사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실버예요. 지금 핸드 목걸이는 핸드 목걸이 지금 하나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아이디어가 항상 되게 좋았어. 이렇게 뭐라 그러지? 골드바처럼 실버바 이렇게 해서 A13 렌즈 라인 했습니다. 두 개 다 똑같아요, 가격이? 아니 이게 길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팔찌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도 정말 미트 체인이랑 그거는 따로 주문하고 체인한테 얘 살 것 같아. 이게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. 근데 얘는 남자 사이즈가 없어요. 이성 근데 여자 사이즈도 맞을 것 같아요. 살이 빠졌는데 팔목까지 좀 이제 손가락도 살이 빠졌어요. 이게 까르띠에 탱크를 하면 진짜 이거는 실버 베이스. 네. 남자 것도 아예 남자 사이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거였던 것 같은데 좀 큰데? 어떤 거 같은데? 구독자에 올라가셨던데요? 난 구독자 55명 아직 안 봤다고? 그래서 주얼리는 직접 오셔서 착용하시고 해보셔야지 더 좋습니다. 아, 다 진짜요? 크게 하니까 괜찮은데? 별로 안 오바스러운데? 하고 가실래요? 네. 네. 조금 얘기 하지 않을까? 골드 같아 중에 어떤 거? 우수 안 들어도 될까요? 모르겠어요. 이거 예쁘다. 골드.
부드러워하네요. 그러니까 은색. 어떤 거? 이게 기본 지갑이고 이건 목걸이처럼 할 수 있는데 목걸이 탈착 가능해서 그리고 여기 레이스. 근데 제가 이런 건 많아가지고 이런 명함 지갑 많아서 목걸이 줄 알고 그치 지금 목걸이가 근데 원하지 모르면 끝으면 돼요. 저는 그러면 이거 작은 거 작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얘는 많이 있어요. 저 원래 안 오시려고 했는데 저는 처음이에요. 저는 다 이런 거 저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저는 딱 이 패키지 안 가져가겠어요. 패키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? 맞아요. 저희 거 가까이야. 감사합니다. 사장님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네요. 너무 많이 매출을 올려주셨어요. 옛날에도 그랬어요. 옛날에도 안 그러죠. 조금 안 그러죠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